자, 이제 9쪽으로 갑니다. 이제 9쪽에 보면 이제 중간에 역시 그 판례인데 나중에 책 나오면 잘 나올 거예요. 그 판례가 아니고 역시 그것도 제목을 지우는데 자, 1번 제목을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럼 그런 재반 비용들을 취득 금액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까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을까요? 부대 비용을. 그렇죠. 당연히 부대 비용을 포함 안 시켜야죠. 왜? 취득 금액에 부대 비용을 넣게 되면 취득 금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비용을 넣고 싶지 않을 텐데 그 넣고 싶지 않은 건 내 마음인데 근데 현행법상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밑에 뭐 포함되는 비용이 있고 안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다 넣는 건 아니에요. 넣는 것이 있고 넣지 않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일단 1번 읽어볼게요. 자,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쭉 보면 밑에 에 따른 취득가격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 이점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 취득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혹은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결국은 일정한 비용에 있으면 그 비용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다만 자, 그 취득 대금을 일시급은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조건 하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그때는 할인된 금액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 당초 계약한 금액이 뭐 한 20억쯤 해요. 근데 이걸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서 잔금이 한두달 뒤에 줄 건데 이걸 계약하자마자 그 다음 날 에이 어차피 줄 건데 잔금을 한꺼번에 다 주겠소 해서 일순간에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주면 파는 자는 기분이 좋겠죠. 좋으니까 야 그럼 내가 1억을 빼줄게. 그럼 그 빼주고 난그 금액을 갖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체 어떤 금액이 포함입니까? 해서 1번 보니까 자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입니다. 2번 할부나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입니다. 다만 이하 밑줄 다만 법인이 아닌 자 그럼 누구 개인이요 개인 개인이 취득할 경우는 이땐 취득가액에서 제외요. 즉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 누구만 포함한다. 취득자가 법인일 때만 포함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세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네 번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비 다섯 번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대한 조건 부담액 여섯 번째 너무 길다 해서 매각 자손 약간 이런 건다 포함된대요. 그 다음에 밑에 2번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첫째 취득한 물건의 판매료와 광고 선전비 둘째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법상 부담한 분담 비용 셋째 이주비 혹은 뭐 지작물 보상금 같은 거 넷째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이런 건 포함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위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고 밑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우기가 좀 버거울 텐데 그래서 쉽게 가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는 포함하지 않는 비용만 생각하면 돼요. 포함하지 않는 비용.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외우냐면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계할년 좀 이상하죠? 광분 이주 보상 부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계할년이 뭐냐면 아까 위에 상단에 포함되는 거 동그라미 2번 다시 볼게요. 아까 밑줄 친 건. 그래서 원래는 할부나 연체이자가 포함돼야 돼요. 다만 이하 밑줄 법인이 아닌 자 그럼 얘가 누구 개인. 그래서 개인에게 발생된 경우는 포함 안 한다. 즉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와 연체이자입니다. 개인에게 발생한 뭔 이자? 할부이자 연체이자 이거고 또 밑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있죠. 첫째 뭐가 나옵니까? 광고 선전비. 둘째 분담 비용. 셋째 이주비. 넷째 보상금.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런 건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어떻게? 계할년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 그다음 분담 비용. 그다음 이주비. 그다음 보상금. 그다음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래서 포함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자, 그 정도만 구분하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큰 3번으로 가죠. 자, 건축물의 건축과 개수 또 종류 변경 등인데요. 1번. 자, 건축입니다. 자, 저희가 이 건축에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인데요. 제목 보니까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대요. 그럼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중축하고 개수야. 그럼 제가 신축은 건물을 처음 진 거죠. 처음 진 거는 걔는 전체 건물, 즉 전체 건축비가 이제 취득금액이 되는데 지금은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면 남는 게 중축이에요. 중축은 건물을 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보면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단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뭡니까? 중축과 개축을 마람하거나 개수한 경우, 또 차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자, 결론. 그로 인해서 뭐 된가 이거? 증가된 가액.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죠. 항상 의제 취득이 되면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그럼 뭐 될 만큼 과세요? 증가액만큼 과세. 그럼 결국 중축이 되거나 종류 변경 등이 되면 항상 뭐에 대해서?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증가액이고. 자, 계속 넘어가요. 네 번째. 자, 또 나오죠? 자,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그래서 원칙 보니까. 자, 지난번에 얘도 배웠어요. 지목 변경은 역시 변경이 되면서 가액이 증가되면 어느 만큼 과세? 증가액만큼. 그럼 얘도 읽어볼게요. 1번. 원칙.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요, 그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그 지목 변경 이후에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대. 그럼 결국은 역시 뭐 후에서 전을 뺀 거니까 뭡니까? 얘도 역시 증가액이 되죠. 그래서 결국 시가 표준액에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가 되는 거죠. 단 예외. 자, 지목 변경 예외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1번 원칙은 지목 변경한 자가 개인이고요. 2번은 보면 판결문 혹은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었다. 그 하면 그때는 그 비용 갖고요. 그 비용 갖고. 그 비용이 뭐냐면 지목 변경에 쓴 비용이에요. 그럼 결국 지목 변경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이 변경한 건지 아니면 법인이 한 건지. 그래서 개인이 변경하면 뭐로 하고? 증가된 금액. 법인이 하면 뭐로 합니까? 소요된 비용.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중간에 비교서 있죠. 그래서 개인이 했다 뭐가 돼요? 증가된 금액. 밑에 법인이 있다 뭐라 합니까? 소요된 비용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일단 기본은 항상 의제 취득은 뭐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5번 과점 주주. 이건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주식을 50%를 초과한 자고 과점 주주가 처음 되면 어느 만큼 전체 지분 다 과세하고 증가되면 어느 만큼 증가분만큼 과세한다. 이런 거 넘어가도 됩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자, 6번도 제목이요.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다. 자, 법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게요? 개인. 그래서 결국 개인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이 건축비, 이 건물을 지은 이 건축비가 취득 금액이 돼요. 이 건축비가. 근데 이 조심할게. 건축비도 맞는데 단 그게 개인이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것도 그러면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이 법인 장부에서 입증됨에 따라 된 경우는 다음 금액을 합쳐서 계산한대요. 그게 뭔 얘기냐? 자, 뒷페이지 가면 첫째, 자,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두 번째,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한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세 번째 기타 뭐 채권 매각 차손득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떤 갑이 요번에 건물을 지었어요. 지는데 총 공사비가 100억이야. 100억. 100억이고 그 100억 중에서 막말로 갑이 혼자 이 건물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땡땡 건설, 땡땡 건설에다가 건물을 짓게 했어요. 또 얘네가 진 금액이 95억이야. 95억. 또 나머지 5억은 추경 기타 추가 공사예요. 기타 추가된 게 5억. 그래서 합이 100억인데요. 그럼 총 금액이 100억이면 이게 100%예요. 그중에서 이렇게 도급을 준 거, 즉 법인 장부에 의해서 확인된 게 얼마 이상? 9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100억에서 95억이면 90%가 넘은 상태니까 그럼 이때는 이 금액에다가 추가 공사비를 합쳐서 토탈 공사비가 뭐가 된다? 취득 금액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개인은 건물을 짓게 되면
어쨌든 총 봉사비 중에서 얼마 이상, 100분의 90 이상을 법인 정부에서 확인돼야 한다. 즉 결국은 도급을 줘서 봉사를 진행했을 때그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처음에 한번 나왔어요. 난게 뭐냐면 100분의 90, 그 숫자만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취득세는 항상 원칙이 신고가액이에요. 예외는 무슨 가액이고, 시가 표준액이고, 자, 특례는 뭐예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그 다음에 의제 취득되면 뭐랍니까?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뭐 그렇게 내용을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다. 이제 13쪽으로 갑니다. 이제 13쪽이 7번째인데 조심해야 돼요. 이제 과세 표준이면 이제 곱하기 뭐가 나와요? 곱하기 세율인데, 자, 얘는 이제 법률로 이미 정해지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취득세는 어쨌든 첫째, 전부 다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정률 세율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취득하는 것마다 다 차이 있다 해서 차등 비례세율이라 합니다. 또세 번째, 이 퍼센트는 현재 법률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합니까? 표준 세율이라 해요. 이때 표준이 무슨 뜻? 법률이 정한 기본을 쓴다 이 얘기고, 이게 여의치 않다면 얘를 조정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뭣도 할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네 번째, 취득세는 중과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과 세율도 있다. 이 중과는 뭐냐면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 이거예요. 그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그 저희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는데, 아유, 저 처음 나가봤어요. 뭐 요번 초대받아 갔는데 잘 나가는 친구는 역시 잘 나가대요. 요번 이제 회장에 취임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아우, 오래간만이다, 반장.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래간만이다, 뭐 축하한다 회장을.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저 보고 뭐 하니요?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뭐 해. 그랬더니 먹고 살수 있겠니요? 먹고 살수 있어. 얼마나 버니요? 한 달에 한200 벌어. 그랬더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요? 그게 너뭐 하니? 했더니, 아, 조그맣게 뭐 한대. 자기는 좀 조그맣게 가지고 좀 사업을 크게 한대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야, 쟤돈 많이 벌어. 저 새끼 돈 벌어갖고 타워 필리스 사서 이사 갔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땅도 샀대 또 얼마 전에. 그러더니, 아유, 나뭐좀 벌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다시 저한테, 야, 너내 밑에 와서 일할래? 이러는 거예요. 아,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배 아프잖아요, 그죠? 배도 아프고, 아유, 저 씨. 아휴. 근데 저의 그 답답한 이배 아픔을 정부가 해결해 줘요, 정부가. 아까 그 친구 산 집이 무슨 집? 타워필리스입니다, 도곡동에. 이 타워필리스는 되게 비싼 집이에요, 그죠? 저희가 근데 흔하게 말하는 고급주택이에요. 그럼 이 얘는 국가는 나의 배 아픔을 취득세가 해결해 줘요. 취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법은 참 공평하다, 그죠? 왜 공평해? 나의 배 아픈 걸 누가 해주니까, 정부가 해주니까. 그래서 일부 취득재산은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중과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모임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나고 이제 제가 어딘가에 전화를 했지. 어이, 김 기사 차대. 그들이 다 쳐다봐요. 저 뭐야? 근데 실제로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호텔에서 모임했는데, 이제 1층에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주차장에 차인데 제 차만 호텔 현관 앞에 차가 딱서 있는 거예요. 그래, 야, 나 갈게. 타고 왔는데, 그김 기사 뭐김 기사입니까? 애기 엄마지. 근데 선팅을 지나게 다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운전수가. 그래서 갈게 하고 탔더니 가는데 전화가 무지 왔어요. 너 정체가 뭐냐? 그 아까 회장된 친구가 제일 먼저 왔어요. 너뭐 하는 놈이냐? 그래서 나 조그맣게 뭐 한다니까. 얼마 버냐? 200만 원 번다니까. 그랬더니 자꾸 끼우뚱 끼우뚱해요. 그러더니 만나재요.
그게 좋다. 그래서 내일 만나 그랬어요. 내일 목요일, 내일 강남 수업이니까. 내일 그냥 강남 수업 오해 보자. 근데 내 기사 없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13쪽에 이제 1번 갑니다. 이제 제목이 부동산 취득의 뭐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인데 1번. 자, 표준세율 돼 있죠. 이 표준세율이라는 게 요게 뭐냐면 이제 정부가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한 고율을 써야 돼요. 다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뭐할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그 이제 중간에 표 하나 있죠. 표. 죄송한데 이 표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취득 방법 또는 취득 대상이 뭐냐에 의해서 다 달라지죠, 그죠? 이걸 반드시 다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외워볼게요. 자, 취득세 세율 보면 첫째, 이게 제목이 표준세율. 자,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유상취득. 유상취득은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돈 주고 산게 뭐냐? 그게 농지였다면 해당 농지 금액의 1000분의 30. 그래서 3%고요. 농지 아닌 건 기타는 1000분의 40이에요. 1000분의 44%입니다. 두 번째, 요번에 상속받았대, 상속. 마찬가지, 상속받은 게 농지라면 해당 농지 금액의 1000분의 23에서 2.3%가 되고, 농지 아닌 기타의 경우는 1000분의 28이 돼요. 1000분의 28. 그래서 2.8%가 됩니다. 조심할 건세 번째인데 증여인데요. 이 증여는 조심할 게 뭐냐면, 무얼 받았냐가 아니고 누가 받았냐입니다. 얘만큼은 누가 증여받았냐. 증여받은 애가 누구냐, 누구냐. 그래서 첫째, 그게 비영리자, 즉 학교라든가 종교단체가 받게 되었다면 1000분의 28이 돼요. 2.8%가 되고, 둘째, 일반인, 즉 개인 간의 증여가 되었다면 1000분의 35가 됩니다. 35, 3.5%가 됩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는 크게 두 가지, 신축이나 중축입니다. 대면에는 1000분의 28. 그래서 2.8%만큼 과세가 되고, 마지막은 각종 분할 취득, 각종 분할 취득. 분할 취득은 1000분의 23이 됩니다. 그래서 2.3%만큼 과세해서 쭉 해서 내용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할 건 바로 증여, 증여, 증여. 그 다음에 하나 더. 유상취득이 매매인데요. 매매된 것 중에 조심할 게 뭐냐면 바로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또 다시 별도의 세율을 씁니다.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주택은. 그래서 내가 취득한 주택 금액, 주택은 주택, 취득한 금액별로 나누어요. 그래서 내가 취득한 집값이 6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해당 집값의 1000분의 10, 1%가 되고, 그 집값이 6억 초과인데 9억 이하다. 9억 이하가 되면 이땐 1000분의 20이 됩니다. 2%가 되고, 셋째, 내가 취득한 집값이 9억이 넘었다. 9억 원이 초과되었다가면 1000분의 30. 이건 3%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유상취득인데 매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해서만큼 예외 규정, 이렇게 금액별로 예외 규정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뭐냐면 이 농지인데, 그럼 대체 농지가 뭐냐 이건데, 농지는 뭐예요? 농지지. 그래서 현행법은 네 가지예요. 있는 게 논, 밭, 과수원, 목장. 네 가지가 농지. 그래서 논밭, 과수원, 목장. 네 가지가 농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그 표를 다 외웠다고 가정을 하면 돼요. 이제 가정을 하시고, 자, 넘겨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자, 또 판례라고 되네. 판례 아닌데, 자, 이렇게 해놨지, 왜 책을. 그래서 1번, 뭐 농지의 범위에서 나와 있죠. 뭐 취득 당시 지목이 뭐 논밭 과수원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비영리 사업자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뭐 외울 거 없어요. 이 상태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현재 법률적 무슨 세율, 기본세로 해서 뭐라 합니까? 표준세율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5쪽 보면 예제가 나올 건데, 보세요. 예제 보면, 자, 저희 시험에 26회 때 나왔던 거네요. 그죠?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자, 표준세율도 오른 걸로 다 골라봐라. 첫째, 상속으로 인한 농지, 1000분의 23 맞죠? 농지 20.3%. 두 번째, 각종 분할 1000분의 23 얘도 맞네요. 분할 1000분의 23 얘도 맞고. 세 번째,
원시 취득, 1000분의 28, 얘도 맞네, 그죠? 1000분의 28 맞고. 넷째, 자,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이외 부상. 자,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이외 부상을 증여받은 겁니다. 비영리자, 1000분의 28. 얘도 맞네. 그럼 어떻게 다? 맞다. 그래서 요걸 묻는 패턴, 이렇게 요해를 묻는 게 저희 시험에 매년 언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만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꼭 암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요게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돼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두 번째. 자, 2번인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중과 세율이라고 있죠. 자, 얘는 뭐냐? 펴주는 기본이면 얘보다, 자, 요좀 지울게요. 이제 주택은 참 죄송한데. 얘보다 많이 걷는 거 많이 걷겠다 해서 얘가 뭐 중과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에 보면 보세요. 맨 위에 본문 16쪽엔 다음에 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를 적용하지 않고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박스 보니까 첫째 사치성 재산 뭔지 몰라도 별장, 골프장, 고급 운학장 돼 있죠, 그죠? 그 옆에 보니까 몇 퍼센트예요? 표준 세율 더하기 몇 퍼센트? 8% 돼 있죠, 그죠? 질문할게요. 그럼 그게 대체 몇 퍼센트일까요? 응? 더하기 8에서 몇 퍼센트예요? 10%예요? 12%예요? 뭐 11%예요? 자, 애매하죠, 그죠? 그럼 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셔요, 한번. 어떤 갑이, 자, 갑이, 요번에 이만한 집 합시다. 집을 상속받았어, 상속. 그럼 몇 퍼센트예요? 상속받은 게, 여기 있죠? 집이 농지입니까? 기타입니까? 기타지. 얼마? 2.8%예요. 2.8%. 이거 뭐라 부릅니까? 표준 세율을 하죠, 그죠? 두 번째는, 요번에 갑이 이 집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어, 증여. 아버지와 아들은 개인간이죠, 그죠? 얼마입니까? 3.5%. 그럼 얘도 얼마? 표준세율이에요. 3.5입니다. 이렇게. 3.5%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뭐, 상속받은 이만큼, 증여받은 이만큼 세금 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받아놓고 보니까 이 집이 뭐였냐? 그냥 주택이 아니고, 별이 붙은 집이 별. 그럼 뭘까? 별장이에요, 별장.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표준료를 내는 게 아니고 더 높게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내냐? 여기다가 더하기 8을 더 하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어떻게 취득했냐에 의해서 뭘 먼저 찾아놓고 표준료를 먼저 찾아놓고 그 재산이 뭐 일반 대상이면 적어 쓰면 되고 근데 그게 막상 뚜껑을 닦다 보니까 다 뭐였다? 사치성 재산이었다고 하면 법률 정한 기분에 따라 다 얼마만 더 더라? 8을 더 더해서 매겨라. 그럼 얘 얼마가 돼요? 10.8. 얼마가 돼요? 11.5%.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결국은 저걸 못 외우면 이게 될 수가 없겠죠. 반드시 암기하셔서 어떻게 취득하면 어떤 요리고 거기다 더하기 8을 더하면 된다. 이게 사치성이고. 두 번째, 과밀억제 권력. 여기서 옆에 보니까 써있죠? 뭐 더하기 뭡니까? 표준세를 더하기 4%. 방법은 똑같아요. 세 번째, 대도시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에도 대도시는 똑같아요. 넌 표준세를 몇 배? 3배 빼기 4%. 방법은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치성 재산이고요. 솔직히 2번 과밀억제 권역, 3번 대도시는 이따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책에는 물론 많이 써 있지만은 그 사치성 재산만 보시고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는 그냥 간략하게 내용만 체킹만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자, 갑시다. 2번 사치성 재산부터 가볼게요. 자, 중과되는 건 첫째, 사치성 재산입니다. 자, 사치성 재산 대체 몇 퍼센트냐? 얘는요, 표준 세율 더하기 아까 몇 퍼센트예요? 8%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에 요건 제가 이제 보기 쉽게 써놓은 거고, 실제 정확하게 법상, 법률상 얘기를 하면, 표준세율 더하기 8%가 뭐냐, 이 8%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친다라고 합니다. 뭐에? 준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 그럼 대체 준과 기준 세율 얘가 뭡니까? 얘는 무조건 2%예요. 그래서 2%에 400은 몇 배? 4배, 4배. 그럼 2% 되는 걸로 8%를 더한다 이거죠. 자, 읽어보게 본문이요. 자,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칠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 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으며 이러한 사칠성 재산 등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면 밑에 있죠. 취득세는 뭐에다가 표준세율과 중과균세를 해서 항상 중과균세는 다 2%입니다. 그 2%에 100분의 400, 몇 배, 4배를 합쳐서 계산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 봐요. 자, 첫째, 별장을 부친한테 증여받았다. 자, 증여받으면 일단 기본이 3.5죠, 그죠? 근데 받은 게 뭡니까? 별장. 그럼 더하기 8을 더하면 돼요. 두 번째, 별장 신축했다. 자, 신축하면 원시예요. 기본이 얼마? 2.8이죠, 그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뭐였다? 별장이었다. 마찬가지, 얘도 더하기 8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방법은 어떻게 취득했느냐에서 뭘 정하고 표준율을 정하고 거기다 무조건 더하기 몇 퍼센트? 8%만 더 얹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죠? 자, 이제 1번. 이제 별장인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세법상 과세가 이렇게 돼요. 이제 건물이 있고, 땅이잖아요. 땅이 없으면 건물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의 건물이 중과세가 아니고 저쪽에 같이 표준세 일반 과세다. 일반 과세가 되면 그 땅땡이도 똑같이 일반 과세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일반이 아니고 얘 같이 사치성 재산이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중과 대상이었다.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 땅도 똑같이 중과세 대상이 돼요. 같이 갑니다. 그럼 대체, 그럼 이렇게 이 땅은 뭐라 하냐? 저희 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이 없는 땅을 보고 그냥 저희는 토지라고 불러요. 토지. 일반 땅. 근데 위에 뭔가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는 이 땅을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부속 토지. 뭔 토지? 부속 토지. 그럼 결국은 이 건물, 이 주택이건 뭐건 관계없어요. 이 약간 뭐가 있는 땅은 결국 이 부속 토지는 건물이 일반 과세면 얘도 무슨 과세하고? 일반 과세하고. 건물이 보면 중과세면 땅도 뭡니까? 똑같이 중과세하게 돼요. 그럼 대체 어느 정도 면적까지 준 거냐? 자, 지금 원이 돼 있는데 이 원이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토지의 경계인데 이 경계는요, 전부 다 담장으로 쌓여요. 담장으로 구분해요, 담장. 그래서 담장으로 삥 둘러싸진 이 부분에서 담장으로 둘러싸진 만큼을 저는 토지의 경계로 봐서 요만큼에 대해서 중과를 해요. 그럼 쌤, 담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담장 안 쌓으면. 이게 이제 문제지. 담장이 있으면 있는 만큼 중과인데, 자,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때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 10배 면적에 대해서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중과인데,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면 무조건 몇 배요? 바닥 면적의 10배 면적에 대해서 중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무조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다몇 배? 10배. 이렇게까지 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첫째. 이제 뭐가 나옵니까? 별장 가볼게요. 자, 별장인데, 방금 얘기했어요. 건축물이 중과돼요. 건축물이 중과되면, 엔드. 자, 뭐도 중과한다? 그 땅도 중과한다. 그 땅을 뭐라 한다고요? 부속 토지. 그래서 건물이 중과하면 그 부속 토지도 중과를 하고, 이때 이 부속 토지의 경계,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바닥 면적 몇 배까지 무조건 10배 면적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그럼 대체 별장이 뭡니까? 자, 보통 저희가 이제 별장하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세법상 별장은 이렇게 봐요. 산속 깊은 곳에 있건 뭐 바닷가에 있건 간에 어쨌든 그게 주택인데요. 주택인데 조건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거예요. 집은 집인데. 그럼 얘가 뭐 제가 집에 뭐 동작동에 있다. 근데 그 집에서 내가 상시 주거를 안 해. 그거 어떻게 하는데? 휴양의 목적, 휴식의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휴양의 목적이라면 그 집은 세법상 무조건 뭐로 본다? 별장으로 봐요. 무조건입니다. 또 뭐가 있냐? 오피스텔도 있어. 오피스텔.
얘는 용도가 두 가지죠. 주거 용도에 있고, 그죠? 사업용, 업무 용도인데. 마찬가지. 주거나 업무 용도 안 써요. 안 쓰고 마찬가지. 얘도 어떤 용도? 휴양의 용도였다. 그럼 얘 또한도 뭐로 본다? 별장으로 봐요. 그래서 꼭 바닷가에 있다가 아니고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도 그 뭡니까? 휴양의 목적이면 다 뭐가 됩니까? 별장으로 본다. 자, 복귀 1번. 자, 맨 밑에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있죠? 또, 그 뒷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주거 외에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텔 혹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뭐라 봅니까? 마찬가지, 얘도 별장. 결국 상시 주거 아니고 어떤 용도, 어떤 휴양의 목적이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별장에 해당한다 이거지. 자, 동그라미 2번. 자, 이때 그 별장용 토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의 경계가 자 명백하지 않다면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가요? 무조건 10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상시 주거니까 다 별장으로 봅니다. 다만 세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 단 읍이나 면 지역이 있네요 의 경우는 중과세대는 별장으로 보지 않아요. 즉 분명히 상시 주거가 아니면 다 별장인데요. 그게 어디 있어요? 농촌에 있대요. 있으면 상시 주거 아니어도 별장을 안 봐. 즉 결국은 중과세 하겠다, 안 하겠다. 중과세 하지 않겠다. 단 조건인 밑에는 기역, 니은, 디귿번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전부 다 동시에 돼. 첫째, 그 대지 면적이요. 그 촌집의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야 되고, 건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야 돼요. 그게 반드시 그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건물 가격이 6,500만 원 이내야 됩니다. 또세 번째, 그게 아무리 촌지역이어도 다음 지역이 있으면 안 돼요. A번,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B번, 국토회계법상 지정된 도시 지역이나 허가구역. 셋째, 소득세법상 투기 지역. 넷째, 조세특례지원법상 어디? 관광단지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을 다 피해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어디입니까? 깊은 산골. 아주 산골암에 있으면 돼요. 깊은 산 중에 있으면 상시 주거에도 뭐한테 봐준다. 뭐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별장은 이렇게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거라고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골프장. 자, 골프장은 역시 중과예요. 토지도 중과하고요. 앤드 건축물도 중과하고요. 다시 엔드. 골프장은 나무, 임목도 중과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임목이 전부 다 중과 대상이 돼요. 전부 다. 다만 골프장도 조건이 있어요. 중과할 때다 중과가 아니고, 첫째 반드시 회원제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서 중과해요. 반드시. 두 번째, 골프장은 반드시 원시 취득돼야 중과합니다. 원시 취득돼야 중과한다. 그럼 대체 언제가 원시냐? 골프장은요. 골프장 졌을 때가 아니고 골프장 한다고 등록할 때이 등록할 때가 원시 취득 시점이에요. 뭐할 때? 등록할 때. 다만 이 등록에는 변경 등록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등록이나 변경 등록이 포함돼요. 그래서 변경 등록이 포함돼서 돼요. 다만 얘가 등록 안 했다. 등록 안 하면 사용할 때, 그 사용했을 때 중과하기도 합니다. 골프장 이렇게 보면 돼서 골프장은 등록하거나 혹은 등 변경 등록하거나 사용할 때 중과한다. 자, 세 번째 갑시다. 자, 3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뭐가 나옵니까? 명칭이 고급 오락장인데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 건축물이 중과가 되면 엔드 그 부속 토지도 중과가 돼요. 마찬가지 이때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경계가 불분명하면 얘도 몇 배? 바닥 면적의 무조건 10배로 가요. 자, 대체 그럼 고급 오락장이 뭐냐? 그거 써 있어요. 뭐 유흥주점, 뭐 도박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등등. 예.
근데 실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급오락장은 중요한 게그 숨어 있어요. 자, 일도 봐요. 1번. 자,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 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만이야, 밑줄 다만.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자, 취득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상속이 되면요. 상속 개시일을 속한 달의 말부터 실종되면 실종 선고일을 속한 달의 말부터입니다.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이제 9개월 내입니다.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즉, 결론 뭐냐면 용도 변경이에요. 그럼 아까 별장이나 골프장은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내가 어떤 걸로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어메, 그 물건 보니까 뭐였다? 고급 오락장이었대요, 그게. 그럼 60일 내에, 원래는 아까 며칠 내에, 60일 내에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이 엄청 많다는 거죠. 안 되겠다. 에이, 돈도 없고.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에, 30일 내에, 뭘 했대요? 용도? 변경을 하면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 전에 용도 변경하든가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하면 돼요. 다만 상속 받았으면 언제 걔는 6개월까지. 그래서 일단 상속을 제외하면 일단 언제 30일 내에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하면 중과세 있다 없다. 중과세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중과 없다.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자,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마찬가지 명백하지 않다면 몇 배,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항상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몇 배,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 고급 선박인데요. 얘는 처음 안 나와요. 그냥 제목만 봐요. 고급 선박도 있다. 고급 선박도 있고. 5번 갑니다. 자, 이제 고급 주택인데, 요게 좀 문제예요. 고급 주택이. 자, 고급주택은 큰 집일까요? 비싼 집일까요? 비싼 집이요? 비싼 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크고 비싼 집이에요. 크고 비싼 집. 그래서 크고 비싼 집인데, 그럼 일단 보죠. 다섯 번째. 제목이 고급주택인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건축물이 중과가 되면요. And 그 부속 토지도 함께 중과가 되고요. 마찬가지에도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토지의 경계가 자 불분명하다면 무조건 몇 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10배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대체 고급 주택이 뭐냐? 자 보세요. 일단 저희 세법상 이 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 홀로 집에 단독 주택이 있고요. 여러 명이 집에 공동주택 두 가지에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 그럼 이제 단독주택은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나 홀로 사는 집이니까. 자, 이런 집이 단독주택이고,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거죠.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자, 이제 그럼 요 집들이 과연 세법상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제가 이제 크고 비싼 집인데, 자, 단독 주택부터 가요. 얘는 얘가 고급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넷 중에 한 가지만 걸리면 얘는 고급 주택이 돼요. 단독 주택은. 자,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이 건물 기준, 건물 기준. 그래서 이 건물, 저 건물의 면적이요. 저 건물의 면적이, 이 건물의 면적이 적어도 331 제곱미터가 일단 초과가 돼야 돼요. 그럼 얘를 굳이 얘기하면, 건평만 얘기하면 평으로 따지면 여기 100평이에요, 100평. 그래서 건평이 100평이 넘어야 돼요, 넘어야 돼요. 쌤, 근데 저희 집은 100평이 안 넘어요. 그러면 그래서 만든 게두 번째는 대지 면적이야. 얘가 안 되면 얘를 겁니다. 두 번째, 무슨 면적? 대지 면적이
딱두 배, 662 제곱미터가 초과돼도 돼요. 그래서 결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331 제곱미터가 넘든가 662가 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만 일단 요건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정부 과정은 이 건물값, 저 건물의 시가 표준액, 저 건물의 자, 시가 표준액이 9천 넘어야 돼요. 9천만 원이 초과, 9천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다시 엔드 정부 가정한 집값, 아까 뭐라 불렀어요? 개별 주택 가격. 그래서 고 개별 주택 가격이 6억이 초과돼야 돼요. 6억 초과, 6억 원이 초과돼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결국은 331 넘으면서, 9천 넘으면서 6억이 넘든가, 아니면 662가 넘으면서 9천 넘으면서 6억이 넘든가, 이렇게 해서 요건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쌤, 저희 집은요, 건물과 대지가 안 돼요. 아예 이거 안, 둘 중에 안 되면 게임 끝납니다. 아예 고급주택에 해당 안 돼요. 근데 요 집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이런 집 봤습니까? 아, 못 봤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다시 엔드, 그 개별주택 가격이 6억 초과, 이 상태가 돼도 고급주택이 돼요. 쌤, 저희 집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했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또는 수영장이 있대요. 풀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어도 돼요. 특이한 거니까 얘는 아예 금액 요건도 없다. 이렇게 해서 넷 중에 한 가지 요건만 가지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이거죠. 단 공동주택은 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반형, 둘째는 복층형인데, 일반형은 뭐냐면 일반형은 보통 저희가 살고 있는 그냥 아파트. 그래서 얘는 그 면적이 일반형은 245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초과 약 75평이 넘어야 돼요. 넘어가면서 엔드. 정부 가정한 아파트값, 매매가가 아니에요. 정부 가정한 집값이 공동 주택 가격이 6억이 넘어야 돼요. 6억 초과.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집 면적이 약 75평이 넘어가면서 정부 가정한 집값이 6억 넘어간다. 단 복층은 좀더 크겠죠. 2층형 아파트니까 274제곱미터가 초과되면서 엔드 마찬가지. 뒤에 공동주택 가격은 6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면적과 금액 조건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보면 도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당 금액이 초과, 뭐 표가 나오는데. 자, 이제 얘도 주의할 게 있어요. 요 숫자도 중요한데, 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위에 본문, 고급주택 본문 봐요. 본문에 세 번째 줄 끝에 갑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돼 있죠. 상속은 상속개시일 소관 다음 날부터, 실종되면 실종 선고일 소관 다음 날부터 각각 6개월, 상속받는 애가 외국에 있으면 9개월 됩니다.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 안보한다, 제외한다. 이거에서 봤잖아요, 아까. 고급 허락장에서. 그래서 그럼 결국은 고급주택도 용도 변경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치성 재산이 다섯 개거든요. 별장, 골프장, 고급 허락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다섯 개인데, 그 중에서 용도 변경 인정되는 거몇 개? 두 개, 두 개. 뭐하고 뭐하고? 고급주택하고 고급 허락장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상속은 6개월이나 9개월 내 용도 변경하든가, 또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하면, 자, 중과세 있다 없다?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결론 칠게요. 그럼 사치성 재산이 지금 다섯 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별장하고 고급 허락장, 고급주택. 이세 개만 기억하면 되고, 다시 그 중에서 고급주택하고 고급 허락장은 뭐 한다? 용도 변경을 인정해 준다. 그렇게만 숙지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고. 자, 넘겨서 이제 20페이지로 갑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제 과밀억제 권력이라고 나올 건데, 자, 여기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